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다들 이제 바쁘시고 힘드신데 모인 이유는 저희가 미니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 게임의 순위대로 대회 당일에 이제 포징을 하는 그런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달력을 제작합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바디 프로필 달력 2면을. 오. 네. 다 한 장만 나오는 거야. 두 면을 나오는 거예요. 경찰 달력 유명한 거 아시죠? 아, 네네네. 아, 소방 달력. 네, 소방 달력, 경찰 달력. 이게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달력을 통해서 기부도 하고, 저희도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좋은 취지로. 아~ 네. 이 포징하는 거나 나오는 순서가 왜 뭐가 중요한 건가요? 개인 포징을 하러 앞 사람이 나가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아, 맞아. 막 처음에 막 퍼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앞에 사람의 무대를 이렇게 싹 보면서 내가 저기에 서면 어떻게 포징을 할지에 대한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은 좀 부담이 돼요. 반대로 좀 뒤에 나갈수록 아무래도 펌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벤치프레스. 무게 설정은 벤치프레스는 자기 몸무게입니다. 자기 몸무게를 누가 많이 드냐. 자, 두 번째는 밀리터리 프레스. 자, 무게 설정은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로 했습니다. 아~ 예,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 70이면 35.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컬. 자, 바벨컬의 무게 설정은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입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예, 공평한 거고. 1등 하면 그 종목에 1등을 하시는 분은 이제 9점을 얻게 됩니다. 9점. 아, 1등 9점, 네. 꼴등 1점. 네, 꼴등은 1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미니게임 첫 번째, 네, 벤치프레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완전히 가슴에 터치를 해야 되고요.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야 됩니다. 무슨 동작이든 그냥 가슴하고 피면 되죠? 가슴을 찍었다 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짱지! 이게 자기 몸무게로 20개 정도 치면 잘하는 건가요? 겁나 센 거죠. 아, 잘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3시간 잤나? 아, 네. 3시간? 아, 3시간 잤나? 아니, 아침 안 먹었어요. 아, 네. 87.4. 가자! 어이! Let's go! 가자! 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많이 해내야 돼요. 많이 해내야 돼. 옆에 조심해야 돼. 있어? 와, 씨. 이준명, 자, 화이팅! 화이팅! 72kg입니다. 6, 7, 8, 9, 10, 하나, 둘, 셋. 85.3이요. 8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78, 89, 90, 61, 62, 83, 74, 75, 76, 77, 78, 89, 90, 61
크게? 와. 94. 아, GPT 20개. 오. 자, 처음으로 탄말을 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니까 소감이 좀 어떤가요, 지금? 네, 기분이? 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엄청 떨리는데요. 아, 좋습니다. 87.8입니다. 아니 아무리 이러면 뭐합니까? 예. 아니 소감만 해주세요. 1등이 29개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저는 벤치프레스 마랑님 보고 배웠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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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또 이제 멘탈은 또 이제 예. 멘탈에 대해서는 이제 아모띠를 보고 있고 예. 근데 뭐 다 뭐 풍선이었네요. 예. 자 29개 자 그 다음에 26개 있죠. 와 이효재 낭만 오고 자, 네, 두 번째 게임. 자, 바벨 컬입니다. 자기 체중의 3분의 1 무게로 진행을 하고요. 자, 게임의 규칙은, 자, 등을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다리는 한 발 나온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완전히 폈다가 접는, 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벤치프레스 1위를 한 짱재의 바벨 컬. 하나.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이게 스무 개 진짜 힘들어요. 아홉, 다섯. 아홉, 권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23개.
카운트 일단 두 개 뺄게요. 왜냐면 오케이. 여기를 치고 올라왔어요. 띠띠디디 좀 더워! 아 근데 잘해? 잘해 띠띠디디 좀 더워! 띠띠디디 좀 더워! 내가 이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이길 걸. 나는 내가 1등 하기로 작정을 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 미니게임을 하기 전에 예, 중간 점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현재까지 1위입니다. 자, 현재 13점을 획득한 낭만호구. 예, 10점 공동 2위가, 아,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이준명. 네. 예, 현재 10점이고요, 10점. 자, 공동 2위, 짱재. 공동 2위 한 명 더 있습니다. 권혁. 야! 역시 허크 애가 내가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공동 3위죠. 공동 5등. 네, 그쵸. 자, 아모띠 9점. 마랑 9점. 옐로우 몽키 9점. 죄송합니다. GPT, 혼자 가요? 저 1점인가요, 설마? 아니요. GPT 4점.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공동 1위, 2위가 나오면, 자, 모든 종목의 그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횟수의 합산을 더해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밀리터리 프레스 일단 규칙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절대 하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잡고, 자, 그대로, 자, 밑에 쇄골 터치,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 완전히 피는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터치입니다. 터치, 터치, 피는 걸로. 무릎 쓰는 거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자, 옐로우 몽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자세 좋아요. 일곱. 오, 머리, 머리, 머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옐로우 몽키 18개. 네. 8, 9, 10. 하나. 역시나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셋. 하체가 힘든 이준명.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준명 23개. 여섯. 와, 이건 진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제 사실은 어깨를만 너무 쓸려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량 자체를 등으로 잡아서 허리를 받친 상태에서 밀어야 됩니다. 낭만호구 같은 경우에는 힘은 좋았지만 사실 거의 어깨를 쓰다 보니 요령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케이스인데 오히려 이제 권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8, 9, 10. 오, 이지. 둘, 셋. 자, 권혁, 23개. 자, 29개. 와. 하나, 둘. 마랑 26개.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저게 뭐야? 뭐야? 잘 넣었습니다. 여덟,
자, 만약에 여기서 1등을 하신다. 자, 만약에 1등을 하신다. 자, 그래도 아무 순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8, 9, 10, 하나, 1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바디 미니게임 최종 1위 짱재. 정말 짱재가 짱재했습니다. 진짜 아, 짱재 멋있습니다. 총점은 18점입니다 네. 아, 2위 아모띠. 네. 3위부터 치열합니다. 자, 3위가 공동 3위예요. 공동 3위고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마랑 나오시고요. 한 발자국. 저요? 네. 낭만호구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순위로는 동점이고요. 총 횟수 발표하겠습니다. 자, 마랑 76회, 낭만호구, 뒷자리 낭만호구 3위입니다, 3. 83인 것 같은데. 자, 낭만호구 자, 권혁 72, 이준명 81! 두 사람 그냥 자리 바꾸세요. 네, 그냥 자리 바꾸세요. 예. 자, 7위 릴로몬키, 8위 치비티. 우리 홍범석 님이 아쉽게 오늘 또 급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우리 범석 님은 자연스럽게 9등으로 일단은 순위를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연말에 제작돼 쇼미더바디 달력의 두 개의 달에 표지를 장식할 베네핏을 1등과 2등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과연 짱재가 어떤 몸으로 두 개의 달력 표지를 장식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위 하신 우리 짱재님부터 자 1월부터 11월까지 12월은 단체 사진. 아. 네, 12월은 저희가 마지막에 다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단체 사진이고 1월부터 11월까지. 1월과 11월 선택하겠습니다. 아. 1월과 11월. 와. 저는 7월. 아, 7월. 네. 아, 또 한 아, 핫바디. 네. 여름. 본격적인 여름 네. 시작. 7월이랑 3월. 아, 3월하고 7월. 아, 좋습니다. 3월, 7월. 우리 남한호구님. 저는 6월로 할게요. 아, 자, 6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마랑님. 저는 제 생일인 4월달로 하겠습니다. 아, 4월달. 4월이 스프링이니까. 좋아요. 네. 4월달. 우리. 아, 저는 제 생일이 7월인데 뺏겨서 8월 하겠습니다. 8월. 좋습니다. 8월. 좋습니다. 네. 6월달은 다 자, 권현님. 아, 저는 제 생일이 8월인데 뺏겨서. 5월 달로 하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아, 5월. 가정의 달 해보세요. 예. 네. 저는 생일이 10월이어서 10월로 하겠습니다. 이거 남는 달 뭐가 있죠? 9. 2, 9. 2, 9. 저는 9월 하겠습니다. 아, 자, 9월. 자,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홍범석님은 2월 달 달력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자, 입장 순서. 네. 자, 개인 포징을 하는 그 입장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아홉 명 중에 몇 번째로 나가실 건지. 저는. 네. 세 번째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띠는? 전 다섯 번째. 와. 네. 다섯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딱 중간입니다. 아, 저는 순서에 맞게끔 7번. 아, 7번. 오, 7번. 자, 지금 현재 3번, 5번, 7번. 자, 마랑님. 아, 일단은 대부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아서 진짜 좀 피날레 느낌의 아홉 번째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마랑 형님이 생각도 안 나게 8번 하겠습니다. 와. 마랑이 생각 안 나게. 그러니까 마랑이 나와서 사람들이 에이, 뭐야, 이럴 정도로. 와. 저도 그, 제 제일 싫어하는 게 애매한 거라서 1번 하겠습니다. 와. 아니 확실히 혁이는 그냥 얘는 1번 아니면 9번 생각하고 있었어. 와. 자, 옐로우몽키님. 저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 좋습니다. 자, 6번 좋습니다. 자, 6번.
자, GPT님 2번과 4번입니다. 아모티님이 5번이라 그랬나요? 네. 야, 이거 4번 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벌써 해야 됩니다. 자. 권역 다음에 나올 건지, 예, 권역 다음에 나올 건지, 아니면 아모티 앞에 나갈 건지. 아, 3번이 누구죠, 3번? 3번 짱제입니다. 저 1등이라고 부르는 사람 옆에 하겠습니다. 4번. 네. 4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범석이는 2번으로. 자, 벌써 대회가 이제, 네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번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서 보디빌더 선수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아보는 또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역에 있는 보디빌더 선수들이 진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거예요. 아, 포징 진짜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는 거고요. 네. 어떤 선수가 올지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자, 저희는 다음에 멋지게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뭔 일이 느꼈다고 해야 되나? 예, 좀 뭔가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데. Frontal biceps? 아, 우시는 건가요?